좀 정지훈 씨께 질문 드릴게요. 아까 라디오에서도 얘기하셨지만 MBC 첫 드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. 드디어 MBC에 입성하신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아까 뭐 쉽지 않아라는 말 현장에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뭐 아까 영상만 봐도 뭐 차에 치고 사고가 나고 이런 액션도 있고 또 법조인 캐릭터도 제가 처음으로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고생스러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준비하신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예, 사실 제가 2003년도에 KBS에서 데뷔를 첫 드라마를 데뷔를 하고요. 그동안 꾸준히 타 방송사에서만 일을 해봤는데 네, 일단 MBC 처음 MBC에 계시는 스텝 여러분들과 감독님 뭐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요. 아, 네, MBC가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습니다. 네, 지금 너무 잘 맞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아, 왜 진작 네, MBC에서 안 했을까 그럴 정도로 네, 지금 너무 잘 합이 맞고 있고 그리고 감독님과도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현장을 꾸리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대본을 받고 과연 또 다른 정지훈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던 어떠한 모습을 그냥 단순한 표정 하나까지도 바꾸고 싶다. 예, 그 의견을 감독님과 꾸준히 상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연기의 톤을 잡을 때마다 감독님이 꾸준히 저에게 꾸짐을 해주셨고 그리고 바꿔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의 정지훈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기대를 해보고요. 여기 안에는 때로는 검사,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, 그리고 때로는 한 아이의 아빠, 남편, 그리고 때로는 싱글.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힘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제 옆에 계신 감독님 뿐만 아니라 임지연 배우, 그리고 각시영 배우, 손병호 선배님, 그리고 우리 네, 한상진 선배님까지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.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좀 와서 대사도 바로바로 외우고 바로바로 까먹더라고요. 네, 이 점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 작품을 하는 이 동안 네, 감독님이 너무 잘 이끌어줘서 네, 너무 감사하게 네,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 뭐랄까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시청률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작품을 결정했을 때는 말씀은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이 작품을 결정했을 때는 뭔가 또 나름의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작품이 좋은 것도 물론 그 작품을 선택하는 데 이유가 되겠지만 또 드라마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성적을 또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또 그 자신감은 좀 내가 챙길 수 있었던 이유 이 작품에서 무엇을 보고 찾았는지 궁금합니다. 질문 감사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률 면에서 어떤 상업적인 면 네,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. 정말 사실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저 드라마는 정말 뭐 작품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박수를 쳐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때로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을 때 혹은 시청률이 잘 안 나올 때 많이 얻어맞기도 하죠. 네, 근데 저는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 작품은 제가 제 인생에 어떠한 또 다른 시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있으면 마흔이라는 나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도전이 됐습니다.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작품을 잘 끝낸다면 저에게 굉장히 흡족하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어쨌든 또 다른 수련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근데 뭐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업적인 면을 안 볼 수가 없고 네, 그것은 사실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집에서 봐주시는
시청자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한신 한신 매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. 제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대본을 봤을 때는 제가 이 작품을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떠한 마음속에 비춰졌을 때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를테면 어떤 한 아이의 아빠로서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코믹한 부분, 멜로들, 삼각관계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진지한 그리고 특수본에서 벌어지는 그런 범죄, 스릴러, 액션들 특이한 점은 제가 검사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싸움은 임지현 씨가 다 합니다. 저는 뒤에 숨어 있고요. 굉장히 몸적으로는 아주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액션은 우리 임지현 씨가 다 담당하고 있고요. 전 뒤에 숨어 있다가 잠깐 나와서 그 모든 신들을 정리하는 네, 그런 유물인데요. 네,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정말 열심히 했고요. 네,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시청률 면이나 뭐 이런 게 뭐 잘 안 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호흡 맞추시는데 하시면서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또 실제 아내이자 또 배우 동료인 김태희 씨가 출연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여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좀 응원 메시지는 안 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저는 작품을 하면서 그 임지연 배우에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배우는 그동안 제가 본 적이 없고요. 정말 현장에서 대사인지를 내는 걸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서 그 현장을 이끌어가는 그 여배우의 아주 훌륭한 모습 네, 다시 한번 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애드립과 모든 해보고 싶었던 걸 다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런 와중에 또 지현 씨가 그걸 받아주시고 그래서 호흡은 아마 첫 회를 보시고 두 번째 회를 보시면 우와 둘 다 정말 야, 연구를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. 예, 어떻게 물론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첫 회에는 정말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거든요. 예, 정말 그 눈빛 전 지현 씨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. 예,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부부로 나올 때 그 모습은 어쩜 저렇게 날카롭다가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 친구도 그래서 정말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여지없이 드라마 홍보보단 이게 또 타이틀이 될 것 같다는 강력한 직감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냥 지금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. 네. 아주 또 이게 또 헤드라인으로 올라가겠죠? 네. 아무튼 네 많이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드리고요. 정극에 보면 정극보다 더 어려운 게 코미디인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희는 재밌지만 방송으로 보면 분명히 재미 없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노멀한 거 아닌가? 너무 좀 안 재미있는 거 아닌가? 근데 사실 그것을 방송으로 봤을 때 되게 재미있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코미디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매번 노력을 합니다. 예, 근데 그 와중에 많은 캐릭터들을 해오면서 분석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제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인데요. 이번 것도 대본을 읽을 때 제일 제가 염두하고 재미있었던 이유가 심각하지 않습니까? 네, 저희 드라마는 전혀 심각하지 않고요. 물론 좀 뭐라 그럴까요? 아침, 점심, 저녁이라고 치면 아침엔 굉장히 구수한 북엇국 느낌이라면 점심엔 또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어떤 매운탕 느낌이고요. 또 저녁은 아주 슴슴한
잘 우려낸 곰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채로운 재미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해 내기가, 그래서 좀 감독님께 초반부터 제가 잘하던 거 말고 감독님이 보셨을 때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. 네, 그래서 극 초반에 감독님이랑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고 교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 단단해질 수 있는,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일단 현재까지는 만들어냈고요. 앞으로 이제 남은 이 기간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남았는데요. 지금 대략 한 8부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이 8부 8개에 남은 이 대본은 또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